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이 토론회 자료 어제 받아서 읽으면서 만감이 사실 교차했습니다. 먼저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하신 황운하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자로 참석해 주신 서부학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김난준 변호사님, 이춘재 논설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개혁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입니다. 혁은 짐승을 잡아 벗긴 가죽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는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 독재란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롱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검찰 출신은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금융, 민생 분야까지 요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겠다라고 선서합니다. 과연 지금 그렇습니까?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19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릅니다.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었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의 힘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회가 개혁의 주체로 뜻과 지혜를 모아 결단해야 가능합니다.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은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오늘 발표문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한계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적이 많습니다. 몇몇 점에서는 해명해야 할 점도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합니다. 이상을 포함해서 오늘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검찰개혁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 같은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통신에서는 민심 청취용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동의하기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그걸 보시죠. 나가십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사정을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봐주시면 오늘 아침 올린 걸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이원석 총장이 기울백 철저 수거를 했다는 거 말이죠. 구역시대가 입장 밝힌 바 있습니다. 혹시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보고 말하죠. 이 정도 하시죠. 네, 그만합시다. 네. 네. 관련 질문들은 다 이미 글로 발표했으니까요. 오늘 아침 제가 SNS 올린 것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이미 다 답은 드렸습니다. 밑으로. 네, 죄송합니다. 밑으로. 네.